달릴게. 뭐 별거 아닌 게 난이도 떠나서 계속 복습할 수 있는 거는 복습하시는 게 좋아. 4번 뭐 4번 일단 기본적으로 뭐 FX 지금 얘 줬지? 그쵸? 미분했을 거지? 미분해서 얘 두 근 1하고 2잖아. 근데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가지고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2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러면은 A가 괜히 또 마이너스 2분의 9 나오고 좀 막 복잡하게 괜히 계산할 수 있잖아. 어차피 ABC가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가. 그럼 어련히 여기서 두 근이 1, 2인 거 알았으면 두 근의 합 3인 거 알지? 그럼 여기 X 계수 마이너스 9인 거 그냥 바로 알잖아. 이거 바로 가져야 돼. 여기서 A를 풀지 말고, 알겠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2니까 여기도 6이어야 되는 건 바로 알 수 있지 사실은 그냥. 왜냐면 합이 3이고 곱이 6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은 굳이 A랑 B를 집착해가지고 얘는 어쩌고 B는 어쩌고 할 필요는 없었다, 알겠지? 그 다음 마저 이어나가면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적분상수 C 있는데 문제가 X가 1일 때 극대 갖는다고 했고 극대값 2라고 했으니까 1 넣어서 C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각수값 구하라고 해서 F는 2분의 3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 상황도 내가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고 꼭 알아두라고. 이거 사실 제일 간단하게 풀면은 사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 풀이가 안 좋은 풀이고 이게 막 멋있는 풀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상황은 익숙하게 풀어야 돼.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좋거든? 일단은 1일 때 극대값을 줬잖아. 그리고 문제가 극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 차이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은 또, 맞죠? 근데 이 차이는 이차함수 넓이 공식에서 온다고 했지? 그리고 이차함수는 최고차항에서 3인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미분하면, 그쵸? 그리고 두 근은 1이랑 2인 거 문제가 줘버렸잖아. 1, 2에서 극대 극소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넓이 공식 써주면 은 6분의 최고차항 개수에 두 근의 차이 세제곱 해주면 2분의 1인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 2에서 2분의 1만큼 빼면 되니까 2분의 3이 극소값이겠지.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 제일 낫긴 했어. 내가 봤을 땐, 알겠어? 4번 치고 얘는 계산이 좀 들어가가지고, 알겠죠? 그다음 5번 그냥 바로 할게. 5번도 뭐 어렵진 않았는데 뭐 까딱하면 괜히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5번 일단 그림 그리면 이런 상황이야. 그다음 파란 색깔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그치? 특별히 여기 X값을 T라고 놨거든, 셀이 T. 그리고 좌우 대칭일 테니까 이만큼이 T면은 이만큼도 뭐야? T인 거 알 수 있지. 그럼 윗변은 3에서 T 두 개 뺀 거니까 3-2T, 그치? 그럼 사각형 넓이 있지?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집어넣었을 때가 높이인 거 알죠? 그럼 T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얘가 높이고, 그치? 그 다음 이게 윗변, 이게 윗변이니까 둘이 계산하면 6-2T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여기 6-2T고 여기 -2T 제곱 플러스 6t잖아, 그치? 여기서 이 바깥으로 빼고 여기 마이너스 적당히 주면은 그냥 최고차항계수 양수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 이건 그냥 정리한 거니까 생략할게, 알겠지? 그럼 여기 한 번 더 이제 인수 뽑아주면은 넓이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다.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거 알아야 돼. 여기 음수, 여기 음수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일단은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문제가, 맞지?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T라는 친구는 별말 없어도 0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T 범위는 0하고 3 사이만 봐주면 되는 거고, 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렸겠지? 그럼 최대값이 지금 여기거든? 극대일 때? 맞지? 그럼 극대일을 구할 때 방법 1은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얘 이거 나오거든요 그냥? 미분해서 정리하면 얘 나와. 그럼 언제랑 언제? 1일 때랑 3일 때? 극값 받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3일 때가 극소인 거 금방 알아서 1일 때가 극대해서 1 집어넣어서 8 해도 되고, 아니면 얘는 또 연습 많이 했던 상황이죠? 극소값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고, 그치? 여기 0이고 여기 3이니까 보복점 적당히 있을 거지? 여기 적당히 있을 거고 다시 만나는 여기까지 간격 같으니까 1하고 2일 거여서 여기 1 바로 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갈 건 넘어갈게, 알겠지? 근데 이거 연습 많이 해 얘들아. 얘 4, 5번 별거 아니긴 한데 4, 5번에 주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자주 나오거든?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할게. 수학2는 학습 오래 한 애들은 시간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아. 그리고 시험 너네 많이 봐서 알겠지만 시간 압박 느끼면 될 것도 안 되거든. 근데 그래도 시간 압박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2번. 이건 그냥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개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적은 거고, 12번처럼 라지 F랑 스몰 F 있지? 스몰 F. 이렇게 관계식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얘는요, 뚫고 나갈 때 보통 미분해서 뚫고 나가는 거야? 왜가 없어. 그냥 애초에 이런 문제는 미분해서 풀게 되어 있어, 그냥. 알겠지? 차란점 같은 거니까. 알겠죠? 얘 미분하면 그냥 스몰 F로 돌아오겠지? 얘 고배 미분해야 되죠? 얘 먼저 미분하면 1이니까 얘만 남고, 얘 냅두고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그럼 뒤에 있는 거 그냥 미분한 거고, 그럼 F 이거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냅두고 이만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 그쵸? 그래서 양쪽에 X 플러스 1씩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얘 전개한 다음 적분하면은 0이까지 나오고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 문제가 줬어. 마이너스 2라고, 그쵸? 그래서 이제 Fx 완성됐으니까 F 마이너스 1, 그래서 답 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18번 할게. 18번은 문제가 얘기해주고 있는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쵸? 그리고 y절편이 8인 거, 그치?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F가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Fx 3차 함수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지. 그럼 당연히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지겠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건 F도 어디 지나? 0,8 지나지. 여기서 만나, F가. 0,8에서. 그치? 근데 F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중요하지는 않거든? 그쵸? 근데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니까 누구랑 교점 먼저 구해봐? 증가함수니까 Y는 X랑 교점 구해보겠지. 그쵸? Y는 X랑 FX랑, 그쵸? FX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FX가, 그치? 그럼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는 뭐 대충 이 넓이 구하는 건데, 그쵸? 근데 y는 x랑 fx랑 교점 구하잖아?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2. 응? 얘랑 fx 있지? 문제에서 죽이는 fx, 그 e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있지? 그거 풀면은 마이너스 2 나온다고.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여기서 안 만나는 거야, 이제. 그쵸? 그럼 역함수는, 물론 역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쵸? 역함수는 0,8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랑 둘러싸인 넓이니까 지금 이 넓이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겠어? 두 배 해주면 되겠지. 근데 얘도 구조를 좀 보면은 선생님은 그냥 이 직각삼각형 있지? 이 친구.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그 높이랑 밑변 8로 똑같잖아. 그럼 곱한 다음 반 나누면 되니까 이 넓이는 32고. 그치?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만큼 있지? 지금 벽돌색으로 지금 다시 칠해주는 이곳, 그쵸? 이 넓이 구한 다음 몇 배 해주면 돼? 두 배 해주면 여기 대칭이니까 되겠지. 근데 이 넓이는 fx랑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아까 교점 구했을 때 쌤이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여긴 0인 거 알고 있지, 그쵸? 그러면은 이거 fx가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8, 그쵸? 얘랑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니까 는 x 하면 되지? 한쪽으로 넘기면 여기가 8로 변하겠지? 됐죠?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하면 돼, 그쵸? 그럼 지금 여기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이거 있죠? 넣어서 dx 해주면 끝난다, 됐죠? 그래서 이 넓이 구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8 나와요. 알겠죠? 끝.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둘러싸인 넓이지? 그러니까 두 함수 연립해서, 아, 야, 0부터 2라 썼네. 미안해. 야, 이거 펜으로 적었냐, 너네?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미안해요. 그쵸? 둘러싸인 넓이 구하면 8 나온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벽돌색 있지? 얘가 8이거든? 그럼 여기도 8, 그쵸? 여기 32니까 다 더하면 48, 됐지? 그 다음
21번 경들 21번은 아 사실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 고민이 조금 있는데 일단 21번에 2번 아 1번 먼저 할까? 그냥 또 복습하는 거니까 그냥 21번에 1번 보시면요 이거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 그래가지고 근 구했지 이거 근데 근 구하고 나면은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나오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이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왜냐면 X축 밑에 있는 거 적분한 거니까 맞죠? 그 다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엄청 귀찮아서 이건 공식 알면 무조건 편하지 얘네 6분의 최고차항에서 얼마예?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절대값 씌워서 올리세요 꼭 알겠죠? 그 다음 두 분의 차이 얼마지? 1이죠 얘 세제곱하면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지금 얘부터 얘까지 둘러싸인 넓이잖아 근 하나 남지 이 근 하나에서부터 여기 중간까지 있지 이 길이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7인 거 금방 계산할 수 있겠지 2분의 7 됐죠? 더하기 똑같은 걸 한 번 더하면 되지 여기서 6분의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워서 올리고 두 근의 차이 3이잖아 세제곱 해준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냐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럼 남은 근에서부터 여기 중간까지 가운데는 둘이 더한 다음 반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2분의 5지 2분의 5 곱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럼 분모는 12분의로 통분이 되어 있지 12분의 그래서 7에다가 여기 지금 27이거든 27에다가 5 곱하면은 2, 5, 100에다가 35 더하는 거니까 135 그렇죠? 그럼 142지 그럼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71 뭐 이렇게 답 내면 되겠다 됐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건 공짜야 그냥 시간 엄청 아낄 수 있거든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인데 2번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 물어보는 거냐면 그 마이너스 1일 때 있죠 마침 마이너스 1은 아까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 했을 때 그린 거 금방 알 수 있었잖아 마이너스 1,0 맞죠?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거지 접선 그었을 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지금 이 넓이 구하는 거지 그쵸? 그때 여러분들 지금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금방 구할 수 있거든 일단 방법 1은 이거지 f'-1을 구해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게 3 나올 거예요 3 알겠니? 나 계산 잘 했던 거 아까? 네 3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이고 마이너스 1,0 지난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3 됐지? 그래서 fx랑 얘랑 둘러싸인 넓이니까 fx는 3x 더하기 3이라고 하고 맞지?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넓이 구하는 거 맞지? 근데 두 교점은 둘이 같다고 났을 때 방정식에 뭐로 나타나? 근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얘야말로 x축과 둘러싸인 넓이 구해주면 되는데 둘이 같다고 놓고 정리해주면 뭐 나오냐면 이건 그냥 정석대로 한 거 보여줄게 x 플러스 1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1은 0 나와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알겠죠?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1 근으로 갔고 1 근으로 갔는데 근데 중근 갖고 뚫고 올라가는 이제 여기 그쵸?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 이제 넓이 공식 쓰면 되는데 12분의 아 물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적분하고 그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3차 이렇게 근을 3개 갖는 이 각각의 이 넓이 공식 말고 하나 접하는 이 넓이 공식은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죠? 그 다음 두 근의 차이 있지 두 근의 차이에 4제곱 해주면 된다고 했어 됐죠? 그럼 12분의 16이어서 이게 3분의 3인데 사실 이거 이 계산 과정을 조금 더 생략할 수 있거든? 방법 2는 뭐냐면 여기서도 똑같은 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맞죠? 이거 f 두번 미분해 두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나오거든? 이거 왜두번 미분하냐면 변곡점 찾아주려고 여기 변곡점 얘 0 되는 곳 찾으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여기가 그럼 얘랑 평행하는 곳 있다 그랬지? 그 접점 그 다시 만나는 여기 있지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간격이 다 같아야 돼 여기가 맞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2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니까 그럼 3분의 2씩 3번 가면 여기는 2일 거니까 여기가 1인 거 금방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련히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지금 여기 이 파란 색깔 넓이 구하는 거잖아. 둘이 얘랑 F랑 이 직선 뭔지 모른다고 하자. 얘랑 FX랑 같다고 보면은 얘랑 얘가 뭐야? 교점이지 지금 교점. 어련히 그럼 이렇게 글을 쓴다고 믿지 않아? 그 상태에서 넓이 공식 쓰면 돼 그냥 알겠어? 굳이 이걸 통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같다고 놓고 조립제법을 하고 하는 거 다 생략할 수 있다고 싹 다 알겠어?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변곡점도 안 구해도 될 수 있어. 왜냐면 너네가 이거는 아 사실 가르칠까 말까 이것도 고민이 좀 많은데 이건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라고 할게. 방법 3은 선생님 이야기 들어봐봐. 근데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얘들아 3차가 있어. 얘 만약에 y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라고 할게. 알겠죠? 너네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알지? 근각에서의 관계. 얘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은 세근의 합이 얼마야? 3이죠 3.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근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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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 얼마라고? 3이라고 3. 맞지? 그때 만약에 이게 중근이 중근일 때는 똑같은 거 몇 번 카운팅 해야 돼? 두 번 다 카운팅 해줘야 되거든? 이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1이다? 아 1이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가 그럼 또 저기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하지? 2라고 해볼까? 2? 여기 2면은 2 더하기 2는 얼마야? 4지. 그럼 나는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금방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잘 봐.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는 3차 항하고 2차 항에만 영향을 받거든? 근각에서의 관계 쓸 때? 그럼 질문이 이거야. 3차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직선이 있어. 직선. 직선은 뭔지 모르니까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보자. 너네 둘이 같다고 보면은 교점 나오지. 이 근이 교점이지. 근데 얘가 몇 차인 바람에? 1차인 바람에 여기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말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더한 거 있지. 실제로 이거 이항시킨 다음에 세근의 합 구해도 얼마야? 똑같이 3이지. 그치? 똑같이 3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세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 이 직선이 있지. 이거 직선. 여기 접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두 번 세면 마이너스 2야. 거기다가 누구 더해야 마이너스 1 나와? 여기 당연히 1이겠지. 변곡점 안 구해도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기 그냥 뭐 근각에서의 관계 가지고 아 세근의 합 뭐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럼 얘 두 번에다가 이거 한 번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 1이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식 쓰면 끝나. 알겠지? 물론 서수령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얘처럼 근데 얘는 단답형이었으려나? 뭐 서수령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뭐 객관식에 나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번더 눌러줄 수 있어? 하정아 고마워.